전종과 색깔이 다른 개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도로 위를 거닙니다. 하나 둘 세어보니 여섯 마리입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시민. 사진을 찍어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개들이 차에 달려드는 건 아닐지 우려하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유기견처럼 보인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해 서면에 위치한 장항숲 이용요금이 안내돼 있습니다. 숲자리 2시간 사용에 2만원, 4시간은 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해 군민이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1시간에 만원꼴이면 다른 지역 비슷한 시설에 비해 비싸단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식이면 누가 남해를 방문하겠냐며 걱정하는 댓글과 함께 요금에 맞는 좋은 서비스가 뒤따르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흠뻑 뺀 음식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김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치라기엔 특이한 게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단 점입니다. 봄 제철 음식이자 이른바 가죽나물로 불리우는 참죽나물인데요. 진주 지역 커뮤니티엔 이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는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죽나물 아니냐며 반가워했는데요. 양념해서 말리는 건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조서입니다.